마음이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특급 레시피. 초록 식물에 눈을 맞추고 살뜰히 키우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맑음. 식물로 힐링해볼까요? 요즘 대세라는 식물 카페 찾아가 보는데요. 제주의 평범한 골목길을 지나니 나타나는 이곳, 감귤 과수원이 펼쳐집니다. 과수원이 보이는 이곳을 카페로 개조한 건데요. 식물 카페답게 들어서니 곳곳에서 식물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살던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쪽에 살다 보니까 항상 뭐 정원도 계속 저희 둘만 보고 집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이거 우리만 그냥 보는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연을 느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그냥 항상 얘기를 하다가 만들자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만들게 되었어요. 네. 조경을 전공한 부부는 늘 식물과 함께 하는데요.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토분과 식물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저희 식물집 카페의 쇼룸으로 저희가 분갈이 해놓은 식물들과 여러 토분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작가분들의 수제 토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화분들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식물들을 고르셔서 저희 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이 자리에서 화분들을 분갈이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 필수품인 토분. 토분은 식물이 자라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화분을 고른 뒤 원하는 식물을 심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식물 카페죠. 놓기만 하면 그대로 풍경이 되는 감성 가득한 화분. 탐나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 심든 화분에 심든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뭐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게 사시사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 보살펴줘야 되고 그게 계속 상호작용도 있고 또 이제 새순이 나거나 열매가 나거나 꽃이 날 때마다 저도 이제 기쁘고 네, 그런 힐링도 되고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이곳은 식집사, 식린이들의 인기 장소가 됐는데요. 오자마자 화분과 식물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야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하고 초록 창가에 앉아보는데요. 이게 바로 초록 힐링이겠죠? 되게 차분하고 뭔가 힐링하는 공간 같아서 좋아요. 디자인이랑 그다음에 식물 활용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 주는 공간으로 잘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두 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밖에도 식물이 가득하군요. 이곳은 저희 식물집 카페 외부 정원에 있는 온실인데요. 외부에서 자라거나 이제 좀 통풍이 필요하거나 좀 해를 받아야 되는 이제 식물들을 이쪽에 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같이 내부에서 분갈이를 해드립니다. 자연에 온 듯 맑고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게 식물 카페의 매력인 것 같죠? 여기서 초록 충전하고 가세요.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식물들 하나하나의 매력에 이제 빠지면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하나씩 집에서 기르게 되고 네, 그런 기쁨을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네. 한창 식물에 물을 주고 계신 이분, 원예치료 반려식물 전문가 이수진 씨인데요. 식물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시다고 해요. 근데 식물 초보, 뭐부터 키워야 할까요? 식물 초보자들에게 제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필레아 페페라고 해요. 필레아 페페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새순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좀 물 주는 걸 좀 게을리 해도 잘 자라주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새끼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식을 잘 하거든요. 식물을 선물하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 함께 나눔으로써 식물에게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요즘 식물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막상 식물 키우기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식물 초보님들은 또 죽여버릴까 봐 작은 식물을 집에 많이 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작은 식물들은 면역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여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오래된 식물, 이런 면역이 잘 다져져서 잘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좀 오래된 식물을 구매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세요. 언제면 이렇게 풍성하고 윤기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알아가야겠죠? 장마철 팁도 알려주세요. 그 장마철 식물 케어 팁은 바람은 많이 주고 통풍은 많이 해주고 물주기는 조금 게을리 해주라고 저는 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식물 가게에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찾았네요. 식물 수업을 하려는 모양이죠. 우리 오늘 앞에 있는 이 꽃 한번 보세요. 물고기와 식물을 같이 기르는 경험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용한 작품이긴 한데요.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에게 거름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란 식물이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줘서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순환 과정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오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물고기가 함께 자라는 아쿠아팟인데요. 우선 화분 밑을 살살 돌려가며 식물을 분리해주고요. 흙은 깨끗하게 털어줍니다. 남은 흙도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런 다음 이끼 등을 이용해서 틀에 심어주고요. 이번엔 물고기가 살 어항을 만들 차례. 물과 산소장치, 물고기를 넣어주고요. 식물을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보기에도 멋진 친환경 아쿠아팟입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 넣고 화분을 하니까 신기했어요. 잘 키울게요. 식물을 잘 키우기도 하고 이런 물고기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초록을 찾는 건 DNA에 새겨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요. 초록 식물을 보고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도 돌보게 된다는데요. 식물로 힐링 어떠세요?